땀나요. 두 연기 고수의 솔직한 입담 기대하세요. 이름만으로도 무게감이 느껴지는 배우 전도연 고수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특히나 전도연 씨는 한밤을 통해서 뵙는 건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저 기억에도 안 나요. 기억에도 없는 한밤. 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오래됐다고. 아, 그런 말씀이시죠? 네. 예. 아, 근데 실제로 두 분이 영화를 통해서는 처음 만나신 거라고 들었어요. 네. 그 전에도 한번 그냥 사석에서 본 적 있는데 너무 잘생겼다. 그렇게 잘생기고 그러면 가까이 가기 좀 약간 힘든 느낌이 있잖아요. 아, 멀리서 보기만. 네. 막상 만나보니까 좀 자상하기도 하고. 네. 저는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했죠. 아, 옆에서 보면 선배님은 여기 과연 어떤 칭찬을 할까요? 여기 주름이 아이고. 아니, 주름이 너무 주름 얘기를 하셨죠. 그리고 얘기를. 많이 웃으세요. 네. 웃음이 좀 많아요. 어. 제목이 이제 집으로 가는 길. 네. 집으로 2탄? 그거랑은 상관이 없고요. 예. 두 사람이 부부로 호흡을 맞추다가 집으로 가는 길. 마약 운반범으로 몰려 이영만리 외딴섬에 수감된 평범한 주부와 아내를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남편의 처절한 몸부림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평범한 사람들을 속여서 마약 운반책으로 이용한 일당이 적하인 이 기막힌 이야기가 2004년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라고 합니다. 정말 놀랍죠? 실화를 보겠습니다. 저 영화 속에서 전도연 씨가 수감된 교도소도 실제 교도소였다. 네. 죄수들의 대부분이 살인인 거예요, 제명이. 무섭지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들어갈 때 이제 조심해야 될 것, 주의해야 될 것, 겁을 먹었었는데 막상 들어가니까 사실은 그분들이나 저희나 이렇게 뭐 되게 열렬히 열연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 예. 네, 굉장히 협조적이고 좋았어요. 극 중에서처럼 가족이 있으시니까 네. 훨씬 더 이제 공감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방은진 감독님이 아직 미스이시기 때문에 도현 씨는 딸하고 어때요?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결혼 언제 하셨어요? 7년 됐나? 7년 된 것 같아요. 놀랍죠? 고수 씨도 지금 결혼하셨죠? 아저씨라는 역할을 해보시는 건 처음이라고 들었어요? 그렇죠. 살을 조금 찌우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연스럽게 하려면 좀 많이 먹고 좀 많이 찌우려고 노력을 했어요. 고수 씨가 컴플렉스가 본인이 동안 외모여서 몇 년 전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극복했어요.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마인드 컨트롤과 그 독서와 동안 컴플렉스를 독서와 아, 네. 극복이 아닌데요. 독서하면 그라치아? 어? 처음 들어본 책 제목을 말씀하시는 아니 그거는 제가 최근에 그 잡지화보 찍은 그 잡지 이름이고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전도연 씨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 저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저 책 잘 모르는 책이라. 아, 갑자기 그 잡지가 생각이 나가지고. 전도연 씨도 이제 어떻게 보면 동안 여배우십니다. 네. 맞아요. 네, 인정하시는 거죠? 네. 네. 동안의 유지 비결이 있으세요, 그러면? 동안은 타고나는 거 동안은 타고나는 거 아니에요. 정답. 뭐 세수할 때 뭐 쌀뜨물로 이거 아니거든요. 아니 그렇잖아요. 예. 그런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잡티 하나 없는 투명한 피부의 전도연 씨. 그래서일까요? 공식 석상에서 당당하게 민낯을 보이시더라고요. 나의 그 민낯이 좀 자신 있다. 근데 선배님 진짜 피부 좋으신 것 같아요. 선배님 일을 할 때는 메이크업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지만 내가 자신 있어서라기보다는 자연스러운 게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편해서 사실은 편해서가 더 크죠. 전도연 씨가 평소에 하시는 운동은 어떤 거? 필라테스 그리고 산타기 걷기 예. 뭐 이런 거 좋아해요. 나이 먹는 게 이제 나쁜 건 아니다 라고 느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한 40대 여배우가 나와서 저는 지금이 좋아요 라고 하면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나이 먹는 거 좋아요. 더 나이 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씩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때 되면 또 그때 나를 어떤 좋아하는 모습이 생기지 않을까 뭐 그런. 시간이 흐를수록 더 빛이 나는 배우 전도연 고수 씨였습니다. 찍혔어요 찍혔어요 딱 찍혔습니다. 안 웃고는 못 베기는 파격 공항 패션 주책 맞은 여장 스타 찍힌 밤입니다. 한밤에 포착된 사진 한 장 차원이 다른 공항 패션을 선보이며 공항을 공항 상태로 만든 주인공들이 슈퍼 주니어예요 라고요? 자 사실 확인을 위해 영국으로 날아간 한밤 은혁군 사실인가요?
뭔가 팬분들께도 선물을 좀 해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또 저희끼리 어떤 공항 패션으로 이벤트를 하면 또 재밌을 것 같아서 아이디어를 낸 게 분장쇼를 해보자. 충격과 공포를 안겨준 분장쇼. 오글머리와 몸빼바지로 아주